일단 공풀 찾는데. 아, 쉣.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 우리 팀 고생했다. 아, 맞아. 주말에 통째로. 와. 아니, 저 10일 방송했어요. 나 그거는 여러분들 이따가 나중에 협의하고 오늘은 방송합니다. 자. 뜨뜨뜨뜨 38점 절하댄 68점 민규씨 32점 또삐 8점 주단 24점? 이러면 몇 점이지? 170점 와 되네. 여보세요? 저희루. 어 괜찮아? 아 지금 잠깐 일어났어. 어 아니 라데사 그 뭐야 멸망전 공지가 떴네. 무슨 멸망전? 앙코르 멸망전 뜨저 교또 유가 굉장히 세다는 의견이 있어. 아 좋댔네. 어? 아 나 이번 주 쉴라 했는데. 아 내가 지금 10일 거의 스트레칭을 방송했거든. 아 괜찮아. 쉬면서 해 쉬면서. 방송하는 게 쉬는 거지. 우리랑 함께하면 즐거워서 쉬는 게 아니야 그게? 아 그렇지. 어. 아 오늘 뭐 이따가 뭐 스크림이나 한번 해보던가 우리. 오늘 나는 넷플릭스 보면서 쉬는 게. 그렇다고 그런 말이야. 어 목표는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어. 너 68점이야. 기고반장하지 마 절하듯. 어 왜? 이번에 룰이 그렇대. 너 존나 잘해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긴 하지. 아니 근데 점수 왜 올리냐? 아니 걱정하지 마 라데사. 나는 아니, 점수가 안 올랐어. 정글러들이 게임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나 오늘 만 연습 한번 갈게. 밤에 그럼 한번 내가 한번 이야기해본 다음에 한번 스크림 잡아보는가 할게. 아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번에 무조건 우승팀 찰 거예요. 저는 딱 스크림맵 보고 여기 팀 한계 느껴진다? 전 바로 그 팀 버릴 겁니다. 저는 지금 고민인 게 난 정글이랑 진짜 진지하게 같이 굴릴 자신이 있어. 근데 정글 1000점이 68점이야. 너무 비싸. 지금 고민입니다 저는. 민규씨 어 무슨 일이야? 주단 그 한 판밖에 못할 것 같다는데. 한 판하면 근데 딱 그 답 나와 대충. 오케이 아웃이 한번 얘기해볼게. 오케이 확인. 뜨저교 한번 맛봐보겠습니다. 일단 아웃이 뜨저교 온니 우승. 우승각 안 보인다? 바로 버릴 거예요.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어우 지하치기 아이요. 저희로요. 저희로.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근데 약간 라데시 엄숙하네. 아니 라데시요. 진짜 진지하게 여기 우리 지금 팀 어느 정도 전력이라고 봐. 어? 우리 팀? 아, 잠깐만, 아, 나 지금 진짜 우리 팀 나 아직도 지금. 우리 팀 누군지 모르겠다. 아, 아니, 잠깐만, 아, 나 지금 일어났어. 잠깐만, 나 심심해. 잠깐 일단 맨부터 할까? 어디야 쟤네? 어, 맨부터 하자. 뜨뜨뜨뜨가 좋은 점. 일단 칼리 드레이븐이 무조건 잘려. 어, 잘리면 일단 1인분 잘리면 끝이야. 뭐라고? 아니야. 또 오빠 괜찮아? 팔다리 잘린 거 같은데? 아 뭔 소리야 장난하나 봐. 뜨뜨야 너 탑으로 갈래 원딜로 갈래? 탑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이 팀한테? 나는 탑이 좋아. 상대가 저 티어 탑이라. 민규 뭐 할래? 민규 나가 여기서. 형 AD가 좋아 AP가 좋아 형? 그러니까 너 AP가 낫긴 해. 왜냐면 탑이 거의 AD 아니야 우리? 나 르블랑 아지르 아칼리 저거 세 개로 제일 편한 거 해. 르블랑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너 르블랑 하냐? 야무적 아, 나, 진짜. 아 진짜 나 하는 거 뭐같지? 아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궁변이야. 나 조합 다 못 뽑아도 되나? 오케이 다리우스 할까? 오. 근데 저기 캐릭터 상대로 다리우스 다 괜찮아 진짜. 할래? 다리 할게. 갈리오? 탑 세트네? 근데 세트가 다리우스를 이기긴 하거든. 내가 빡세게 압박이 안 될 것 같긴 하다. 신드라? 미드 신드라? 보조타! 궁거리 셋이네. 이러면 케인이 좀 케인을 올릴까? 오케이 그거 주면 돼 누나. 다리우스 양악할 때 맨날 세트 뽑았는데? 근데 세트가 세긴 한데 근데 또 우리 티어 차이가 있잖아. 아이 걱정하지 마. 네 양악이 뜨뜨뜨뜨 보여줘. 보여줄게. 이거 버려. 한판 고정? 진지하게 갈게 진지하게. 나 진지하게 간다. 진지하게 하려고 케인 것 같다. 나도. 우리 전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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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판 아니고 첫판입니다. 나도 괜찮아. 어머. 에이 그냥 때려 이거 때려. 어머. 미녀 많아서 괜찮아. 미드 바르는 중. 오. 와우. 오 괜찮아. 천천히 튀어 위로 괜찮아. 에이. 윗개는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주도권도 있어. 그리고 근데 이거 파이크가 움직여. 나 같이 봐줄 수 있어. 어? 쏘리. 어, 나 뺏길 수도 있겠는데 일단 트라이 해. 우리 탑이 테리 아니긴 뺏겼다. 해. 내가 바로 붙긴 하는데 형 신드라도 간다. 안 될 것 같아. 빼야 돼. 아, 신드라 테리다. 아유, 망했는데. 벌써 게임 터졌네. 일쳤다. 실화임 이거? 세트 테리네. 신드라 괜찮아? 이거 탔어요. 지금 바텀 살짝 조심해봐. 아랫게나 네. 하자. 어, 왔다. 바텀 왔다. 가주자 민규. 봐봐. 바텀 가는 중 가는 중. 서서히 빠지면서. 아비. 여기서 볼게. 여기서 밀려나 이거? 어. 상대 노텔이긴 한데. 안 되냐? 계속이나요? 이거 봐봐. 이거 해봐 해봐 싸움 해봐. 이거 붙어봐. 나이스. 안 돼? 이거 그거 붙여. 그거 때려봐. 그거 붙여. 그거 붙여. 그거 붙여. 그거 붙여. 아유. 아, 또 아니, 아니, 어. 아유, 다 두었다. 아유, 그걸. 빼, 그럼. 갸비. 잡긴 했거든, 일단. 너 잡았어? 오, 나이스. 아, 나이스. 그때 지금 탑에서 그래야. 그냥 2대1 할 생각으로 계속 해야 될 듯? 어쩔 수가 없다. 앵보 잡을 생각하자. 괜찮아, 괜찮아. 두 명 뺏으면 괜찮아. 안 돼. 바텀 다이브로 할 수 있어. 지금 다음 라인 떼볼게. 궁광 나오면 그 궁 박아도 돼 그냥 앵보한테. 어 이거 박아, 하자. 가는 중 가는 중 해도 돼 해도 돼. 박아야 돼. 야. 아씨, 다 안 맞았어. 신드라 테리야 신드라 테. 됐어 됐어 잡았어. 오케이. 빠지면서 천천히. 빼면서. 필 빠졌고. 아, 여기까지 나이스. 존나 좋았어. 나이스. 어 이거 살짝 아 빼야 된다. 빼야 돼. 파이크. 빼야 돼. 누나 빼야 돼. 빼면 돼. 아이고 나 알아서 살아. 괜찮아. 세트 이쿨이야. 풀도 없어. 이거 신드라 풀 빠졌어. 탑에 한 명 보이면 우리 바로 바텀에서 또 할 거야. 바로 공격적으로 해줘. 아, 지금 바텀 세게. 바텀 세게. 또삐야. 왜 계속 빈 무미쳐? 상대 미드. 이거 바루스부터 노려 누나. 바루스 노릴 거야 우리. 지금 해? 아 고고. 바루스. 바루스 노플. 아. 일단 전령 바로 치고 있거든. 이거 그거 바로 전령 칠 거야. 나 바텀 탑 한 번 더 푸시할게. 아니 안 돼. 어 아니. 가비. 괜찮아. 나 죽었다 이거. 어 그부 전령 안 쳤다. 여기 있어. 우리가 칠까? 민규 씨? 별로야? 우리 탑 1차 밀어보자 이거. 탑 1차를 밀어봐. 탑 1차 때려봐 내가. 오케이. 얘네 노텔이거든. 나 타이크도 밑에 있고. 주간누라 나 붙어봐. 아랫게 붙어봐. 알라인 하고 갈게. 어. 나 가는 중. 나 궁 있어. 세트 붙는 중. 아, 세트 붙는 중. 천천히. 우리 다리올 수 없어. 잡아. 어? 이 빠졌다요. 세트. 아, 세트 안 갔다. 세트 안 갔다. 신드라 여기 있음? 잡았어. 나이스. 그거 봐. 뭐야? 그거 봐. 빼야 돼. 근데 궁사슬 안 끝쳤나? 가볼까? 뭐야? 괜찮아. 잘했어. 얘네 풀 빠진 거 누군지 아는 사람. 어, 여기. 그거. 나 붙어줄 수 있긴 해. 나 붙어줄 수 있어. 우리 탑이 빨라. 우리 탑이 빨라. 아, 여기까지만. 아, 어, 여기까지. 나이스. 어, 여기까지 이렇게 채갖고 빠졌고. 이거 살짝 빠져. 맞아. 그부풀. 이게 줘. 나이스. 여기까지. 나이스. 해도 돼. 병보봐. 그부풀 해봐. 뒤에서 쪼일게. 나 공은 없어. 그부봐야 돼. 나이 아, 까비. 여기까지만. 그부봐. 그부봐야 돼. 아, 빼다. 없어요. 안 되겠다. 다 빼야 돼. 야. 아, 테리야. 어. 와봐. 라인을 하면서 텔나 그냥 텔 라인 밀게 이거. 이거 아래쪽 바로 수봐. 어딨냐? 얘네 텔 탔고. 여기 바로 수 깎고. 바로 수. 플래시 했어. 바로 수 풀 쓰긴 했어. 나이스. 천천히 이쪽 다시. 천천히 봐. 뭐라? 어 천천히. 파이팅 하면서 다리우스 각 쫄 때 이게 좀 가야 돼 이거. 와 이게 천천히. 테트 볼 수 있나? 애나 지금 나 뭐 못해 줘. 나 빼자. 미드에서 다리 오는 타임 밑에 걸 거야. 어, 우리 직 가면 안 돼 지금. 어. 직 가면 안 돼. 지금 해야 되는데. 가자. 나이스. 나 이거 위에 뱅보 보고. 누구? 누구? 누구는 못 잡을 거야, 맞아. 그건 안 된다. 빼자. 아이고. 와우.
이게 진짜 이게 아쉽네. 최선을 다한 거 맞아 우리? 아니 탑 솔킬이 어떻게 시작된 거야? 아니 그 내가 그 롤이 첫판이라. 김민규는 잘한다. 미드 시팅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사이드 다 발풀린 상황에서 CS 이기는 거 자체가 우리가 탑이 포인트인데 사실 요번 판은 맞아. 그게 맞아. 뒤바뀌었네. 나도 이런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기는 한데 롤을 하면은 안 나올 상황이긴 하거든. 아 이게 단판이라 아쉽네. 우리가 두 판 정도 하면 그래도 그건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손이 풀렸는데 이제 꼈는데. 한 번 더 해볼까? 나 10시에 가야 되기는 해. 아, 우리가 또 안 돼. 아, 진짜? 잠깐, 10시에 어디 가는데? 10시에 그 은호 오빠가 한번 해보자 해서. 주설이 원딜 대타로 한번 써볼까? 단판 때문에 부른 거야? 아, 잠깐만. 있어, 구했어. 잠깐만. 아, 또피야 괜찮아. 두 달 한 판 더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자. 솔킬이 어떻게 나온 거 좀 봐야겠다. 구조가 왜 이렇게 한 거지? 아, 여기서 2가 한번 삥 났구나. 여기서 2 걸렸으면은, 아, 딜이 완전 원사이드였네? 거리 조절의 문제인데, 이거는. 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게 개 핑계긴 한데 롤 하루만 하고 스크림 했으면은 진짜 아예 다른 거긴 했거든.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스노우볼이야. 그때 인정? 약간 어, 이 김모빙 스노우볼 디테일 더 땡기려고 하는 건 알지. 아 그거 극한의 그거구나. 가성비로 쓰려 했구나. 극한의 그거 하는 거지 당연히. 저기에서 땡겨줬으면 그냥 무조건 플래시가 빠져도 죽어. 저기에서는 이제 저기에서 만약에 끌리면 맞지 맞지. 아, 내가 뇌절이 많이 오긴 했어. 아니 근데 탑은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하나로 근데 끝나는 라인이라. 맞아 그건 아니, 아쉽긴 해. 근데 아니 근데 내가 실버한테 솔킬을 따이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지. 내가 개를 구하긴 했어. 와, 그렇지 실버라서. 아, 나 한 판만 더 해보고 싶은데 진짜로. 나도 근데 원딜이 이게 대타가 없네. 아 주설이한테 물어볼게. 주설이 원딜 시키면 비슷하지 않을까? 나 가서 전력 분석 한번 하고 올게. 지연. 오케이 갔다 와 도끼야. 갔다 와 도끼야. 올게. 어, 고생했어. 근데 그 간 아니네? 안 갔네? 아이 근데 바트가 이거. 다른 팀 스크림을 구했는데. 여보세요. 망고는 어서 오고. 뭐라 했냐 너 졸라. 아, 점수가 아니, 어떻게 되나? 아니 오랜만에 반가워서 그랬지. 썰이 이번에 점수가 어떻게 되나? 나 미드만 14점이고 다른 라인은 가면 점수 오를걸? 뭐? 4점보다 높다는 소리? 우리 이뤄줄 수 예. 없는 운명인데 그러면? 그럼 스크림 상대가 없으니까 우리 잠깐 흩어질까? 스플릿 탈까? 드래곤볼처럼 흩어졌다가 뭉쳐? 어, 그래. 아, 주설이 일단 우리 스크림 상대가 사라졌다. 어 즐거웠다 얘들아. 어 즐거웠다. 고생했어. 아 근데 너무 아쉬운데 한 판은. 아 근데 나 할 말 없다 솔직히. 걔 그래. 족박아버려서. 탑은 솔직히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긴 해. 일단은 나중에 보자고 우리 팀. 그래, 일단 우리 팀 좀 얘기해보고 해보자. 새벽에 모이자고. 아 어, 힘들어. 아니 근데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줌바토 팀은 왜 이렇게 좋아? 진짜? 아 이거 게임 진행이 안 돼요. 아 나 요즘 진짜 팀 될 때마다 힘들어 진짜로. 아니 근데 보성이 형이랑 하면 안 되나? 보성이 형 몇 점이에요? 11점? 그럼 이 형이랑 해야겠다. 11점이고 말 잘 듣는데 이거 이 정도면 땡큐지. 솔직히 여기에다가 내가 봤을 때 서포시 서포 첼이 제일 좋아 진짜. 투신이? 어 나 투신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투신이랑 보성이 형이랑 존나 친해. 그리고 아 일정 있어요? 네, 류창이 솔직히 리얼 10 가성비예요. 아 그러니까 얘 점수 대비 개 잘해 진짜. 존나 발전했어. 28점이야? 어 스태트씨 어 3라이너 구하니?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아 뭐 그러니까 나 이번에 솔직히 편하게 좀 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내가 혹시 파티장이라면 어떻게 한번 짜볼까 약간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고 있었어.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 나 너 안 미워. 나 솔직히 나 바텀이 미운데? 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 근데 너가 평균이 없잖아. 뭐 아니면 도 솔직히 그건 맞잖아. 아니 나는 평균은 없거든? 근데 이제 평균이 됐어. 무슨 평균인지 알아? 어떤 평균이야? 이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난 모모모모야 모모모모. 아 근데 방금 도도도도였잖아. 아니 나는 근데 롤할 때 손을 푸는 시간이 필요해. 아 내가 오딘 풀사이클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모바일 게임 특허 손가락으로 변했었다가 지금 아. 약간 다시 이제 스트레칭 좀 했거든 빡세게. 우리가 성립을 하려고 근데 김민규가 있어야 되긴 해. 그건 맞잖아. 민규 씨는 안 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나는 왜 올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정글이니까? 나의 포텐을 눈치채지 않았을까? 너 게임 잘하잖아 너는. 김민규 일단 다른 팀 하고 있으니까 나도 잠깐 그냥 놀고 있을게. 아, 알았어. 어 알겠어. 일단 그 생각 좀 더 하고 있을게. 긍정적인 검토 부탁해. 알겠어. 어. 뜨뜨가 38점인데 유창이 28점이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같은 38점이어도 캐릭각으로 보나 이제 여러 가지로 얘가 더 맛있어. 긍정적인 검토 부탁해. 알겠어. 어어.
사포샷이 1등에 달려있다 생각을 해요. 아 눈길이? 아 눈길이도 개잘하지. 류창이 뭐하냐. 류창이 일단 이단 이 상체 멤버 이 3명 이 극강의 가성비로 솔직히 가고 싶고 일단 이틀로 이번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 아니 보성이 형이 나 아까 보니까 카톡이 왔더라고 나한테. 라데시 이번 멸망전 나가냐? 앵코르 멸망전 하네 이렇게 왔는데. 편하게 할 거면 탑으로 나가는 건 어때? 아 68점이 탑으로 나가면 좋대요. 나 만약에 탑전 쓰면은 너구리어도 안 쓰겠다. 아 너구리만 쓰겠다. 아 근데 무조건 눈길이나 성훈이 같이 할래 나는. 그러니까 성훈이나 눈길이 넣고 연보성 류창 여기 계십 가성비들 넣고 이게 진짜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재미 따지고 이러고 지금 나 힘들어 여러분들. 나 그냥 갈래 그냥. 류창이 번호가 뭐였더라? 류창이? 어 류창이 있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라데시요. 어 창이 류창이 이번에 옛날 느낌 살려갖고 한번 형이랑 한번 가던가. 아 드디어 잡았다. 이제 나의 가성비 느낌을 좀 알았네 형이. 아니 솔직히 좋지. 아니 드디어 안 게 아니라 날 만나고 나서 좀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 넌 당연히 이 정도 발전할 건지 난 미리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정확히 따라주더라고 네가. 마치 한번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강해져서 이제 다시 어셈블하는 그 느낌이지. 창이 류창이 그러면 오늘 뭐해? 오늘 아무것도 없지. 이거 오늘 스크림 좀 슬쩍 해볼까? 아 좋지 좋지. 근데 우리 팀은 어떻게 되나? 류창, 절하대, 연보성, 서포 첼, 그 다음 원딜. 오 이거 약간 스포라이트가 나한테도 올 수 있겠네 이거? 아 당연하지 이거. 라데시 역시 믿고 있었다고? 그래. 어 창이 류창이 그럼 대기를 좀 하고 있을까? 어 그럼 11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알았어 창이 류창이. 류창이 지린다니까 개고수예요 이렇게 가고. 여기 아래 이제 하체를 좀 구성을 해보자. 여자 22점 없냐? 아 이 말이 안 된다니까.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딱이긴 한데 안 된다니까요. 어? 김세야? 이분 좀 성격 시원시원하시지 않아? 세아님 코어 라인이 너무 없지 않냐? 대신하여 어라드님 벌써 136개 감사합니다. 세아님 멸망전 스트림 대신하여. 언제? 언제요? 2판 하고 싶은데. 네 2판 끝나고 눈길아 11시에 언제면 스크림하러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야야 눈길아 드디어 묻혔다. 됐다. 이상호 팀은 어때요? 여기는 상호 형 팀은? 여보세요? 예? 상병 한호 열 나야 용훈이 형. 뭐야? 어 뭐야 형 뭐야? 뭘 뭐야?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어 형 왜? 혹시 무릎 꿇으면 남는 자리 있니? 뭐 멸망전 말하는 거야? 그렇지. 형 정글이잖아. 아니 뭐 탑으로 표면할 수도 있고 26점이야. 형 미안한데 없을 것 같은데? 아 자리가 없어? 이게 왜냐면 알잖아 형이 구조를 멸망전 친하다고 뭐 뽑아주고 이런 거 없어. 그것만 얘기할게. 웨이브 한 4-5개 쌓여도 그러면 바로 내려가. 우리 아, 엄마가 내려가지 말라 해도 내려갈 때 아니야 웨이브 5개 쌓이면 애초에 안 불러요. 5개 먹어야지 그걸 왜 내려가.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너에게 흥성을 다한다는 거지. 아 그런 근데 형 미안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6일 뒤 형 생일인 거 알지? 어 알지. 생일 선물 좀 기대하고 싶다. 아 근데 이거는 우리 엄마가 와서 껴달라 해도 안 껴줘. 아. 멸망전은 그래 성아 생일날 밥이나 먹자. 알겠어요 형. 그 다른 팀 그 구하는 데 있으면 내가 얘기해줄게. 그래 꼭 얘기해줘. 어 내가 이따 좀 바로 들어갈게. 알겠어요. 호랑이 열정 파이팅. 호랑이 열정. 세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길이 하이. 하이. 눈길이 잘 지냈어? 나야 언제나 한결같이 잘 지냈지. 아 그 세아님이랑 아셔? 원래 알아? 응. 아 진짜? 어떻게? 우리 배그비제이여서. 배그잖아. 아 맞다 눈길이 배그비제이였지? 반갑습니다. 그럼, 그럼. 창이 류창이 어서오고. 네. 세아님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나이? 나이요. 우리 셋이 친구야. 아 진짜? 28이야? 네. 어 나도 28이야 세아. 말 편하게 할게. 그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벌써부터 웃음이 입가에 미소가 뜨는데. 자 멤버 하나 하나 소개해줄게. 이게 일단 탑은 류창이라고. 아, 옛날에 그렇구나. 나랑 이제 했을 때 버티기만 이제 열심히 그 존버만 내가 열심히 시켰는데 지금은 뚫는 것도 잘하는. 오~ 무려 28점 극강의 가성비 탑 내가 구해놨어. 와 미쳤다 이겼다. 아 깔끔하다. 뭐 정글은 뭐 나 그리고 미드는 이제 아, 또 연보성 이게 또 이제 전 프로 출신. 네 그래 11점이라서 꼈고요. 네 그리고 네. 원딜 누구죠? 네 세아님. 세아요. 솔직히 잘은 몰라요. 근데 19섬인데 가성비 좋댄데 사람들이 그래서 꼈고. 아 세아님 세아님? 네. 아니 네, 난 세아님을 왜 꼈냐면 고집이 세대. 나 그래서 좋더라고. 어 나도 들었어. 좋아. 어, 저도 그런 뭐 그런 점에 자아가 세다. 이제 높은 점수를 줘서 이렇게 일단 팀을 이렇게 됐고 네. 그리고 서폿은 이제 나는 눈길. 아 하얀 눈길.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하얀 눈길. 게임 천재. 우등감사라는 분. 그렇지. 제가 서폿을 약간 사파피 약간 그 야매 픽을 되게 많이 해갖고 멸망전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 52점도 아니고 이제 46점이야 멸망전 출전 경험 굉장히 많은데 첼 서포트로 가능해 내가 봤을 때 맞지? 맞지 어 자 일단 들어오세요. 우리 첫 탕 상대가 어딘데?
마우낭 팀.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